안녕하세요. 더 잘한 원예 교육농장 대표교 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조심하며 또 힘들어 했는데요. 12월 연말을 맞이하면서 잠실에도 힐링의 시간 또 치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 원예 테라피 만들 프로그램은 다육 테라리움입니다. 테라리움. 식물 기르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용기 속의 정원이라고 해서 투명한 용기 속에 식물의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함께 기르는 그런 원예 활동인데요. 오늘 그 테라리움 만들기를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식물은 용기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자라는 식물들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자라는 식물들은 모양이 흐트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선호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이끼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다육 식물 종류로 해서 키가 작은 식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르기 아주 쉬운 다육식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다육식물 이렇게 5개 정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투명한 용기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다육용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사토, 맥반석, 또 생모래 종류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배수층에 맥반석을 깔아줄 거고, 또 위에 장식할 수 있는 돌로 흰돌, 강돌, 뭐 검정색돌 이런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이제 장식 재료를 이렇게 그 지퍼백 안에 담아 드릴 텐데요. 이제 이 키친타올을 한 장씩 드릴 건데요. 하기 전에 우선 겉면보다는 속에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있으면 완성된 후에도 뿌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 전에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깨끗이 안에 먼지라든지 혹시라도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합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겉에는 뭐 나중에 닦아도 상관없으니까 괜찮은데 안에는 깨끗하게 한번 닦아서 깨끗이 한번 먼지를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도구로는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천천히 할 수 있는 그 원예 활동이기 때문에 주로 숟가락을 이용할 건데요. 네, 먼저 맨 밑에 맥반석을 사용합니다. 이거 없으면 난석이라든지 숯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금씩 넣어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과습할 때 뿌리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맥반석을 중심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가운데다 다 넣어주시고요. 이제 씻은 마사를 드릴 건데요. 이 세척된 마사를 여기 그 맥반석 위에 주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정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5가지 정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제일 크고 또 중심이 될 만한 중심 식물을 먼저 선택을 하셔서 이 작은 포트에 비닐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 얘를 그 용기 안에서 포트를 빼세요. 바깥에서 신문지나 이런 거 종이를 깔아 놓고 하셔도 되고 A4 용지를 있으시면 A4 용지에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빠시면 이게 너무 높으면 원래 용기 속에 쏙 들어가야지 예쁘지 툭 튀어나오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흙이 많이 높이가 높으면 이게 밑에 흙을 털어서 높이 조절을 조금 해주십니다. 네, 조금 해주시 너무 많이 털지 말고요. 한 3분의 1 정도 털어서 용기 속에 정원이기 때문에 용기 안에서 정원의 느낌이 나려면 중간에 동그랗게 심는 게 아니고요. 뒤쪽으로 주로 식물을 배치하고 앞에는 이렇게 넓은 마당이나 또 이렇게 잔디밭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소품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정원 같은 느낌을 꾸밀 수 있는 자리를 비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배치할 때 뒤쪽에 주로 배치합니다. 주로 뒤쪽으로 먼저 하나 배치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큰 식물, 이런 식물 홍채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두 번째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공작처럼 생겼다 그래서 홍공작인데 요것도 흙이 많으면 조금 3분의 1 정도 털어줍니다. 이렇게 털어주시고 이거를 또그 옆에 지금 세 개를 배치했습니다. 세 개. 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작은 식물들이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씩 드릴 건데요. 요거 이제 홍옥이라고도 하고 청옥이라고도 하는데 홍옥 햇빛을 많이 보면 더 붉은 빛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한 포기 정도를 살짝 뗄게요. 이렇게 떼서 요거는 지금 미니 토기 드릴 건데 여기다가 별도로 이렇게 담아서 젓가락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천천히 있는 흙을 사용해도 좋고 새로운 마사를 써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 그 젓가락을 이용해서 콩콩콩 이렇게 심어주시고 요 씻은 마사로 한번 마지막에 덮어주세요. 덮어서 이 작은 그 미니 다육이를 이렇게 하나 마지막에 장식 소품으로 쓸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쓰러질 수도 있는데 쓰러지게 되면 여기 지금 썼던 흙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하다 보면 이제 잎 떨어지는 것들이 생길 건데 그런 것들은 좀 빼내주시고 이 흙을 사용해도 되고 새로운 마사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쓰러지는 부분을 이 마사로 먼저 고정을 해주시고 혹시 이제 그 안에도 뭐 심다 보면 잎이 하나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천탑이라고 납작한 그 다육이를 드릴 건데요. 요것도 이런 돌 옆에 심으면 아주 운치 있고 예쁜 식물인데요. 예, 요것도 앞쪽이나 옆쪽에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옆에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식물 다섯 개를 먼저 동그랗게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식물 다섯 개를 배치했는데요. 뒤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초생달 모양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에 그 뿌리 주변에 쓰러진 부분도 세워줘야 되고 고정을 하면서 흙을 잘 채워줄게요. 주로 씻은 마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홍옥 같은 경우는 잎이 잘 떨어지는데요. 뭔가 떨어지는 건 그때그때 젓가락으로 빼주시고 여기 앞에만 채우는 게 아니라 뒷부분도 채워주셔야 돼요. 뒷부분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식물을 살며시 제치면서 유리 벽면 쪽으로 흙을 넣어서 이 식물이 고정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뿌리 부분에 뒤쪽에 잘 마사를 사용해서 잘 채워줍니다. 너무 식물 흙이 절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경사지도록 경사도가 완만해야지만 나중에 생모래 같은 거 넣을 때 장식이 자연스러워요. 갑자기 절벽 모습이 되면
별로 안 이쁩니다. 생물에는 이렇게 5개나 6개 정도 드릴 건데요. 좋아하는 색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채색을 사용해도 되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컬러풀한 것들도 사용하시면 더 재미있게 표현이 되는데요. 우선 앞부분을 먼저 표현을 할게요. 네, 혹시 그 앞에 유리면이 지저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이 한번 닦아주시고요. 네. 우선 이제 저는 밑에 검정색부터 천천히 이렇게 색이 밝아오는 걸로 그라데이션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검정 생모래죠. 검정 생모래를 유리 벽 쪽으로 만드시면 돼요. 식물 쪽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이 생모래는 영양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쓰는 그 모래이기 때문에 유리 벽 쪽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그 생모래의 느낌을 표현이 되게끔 두껍게 하셔도 되고 얇게 해도 되는데요. 그 앞에 부분만 하겠습니다, 우선. 네. 검정색이 보이시나요? 검정색이 썼는지 안 써있는지 이제 또그 비교가 되면 더잘 보이겠죠. 가로 흰색을 넣으셔도 되고, 회색을 넣어보겠습니다. 회색을 유리 벽 쪽으로. 이 숟가락으로 가득 뜰 필요 없고요. 3분의 1 숟가락 정도 떠서 유리 벽면 쪽으로 살며시 이렇게 뿌려주세요. 한번 표현이 나나요? 생물의 표현이 났죠? 네. 그다음에 네, 뒷면에도 이렇게 생물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흰색을 넣겠습니다. 흰색은 그 위에다 그 주황색 생물회를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쓰시면 조금 따뜻해 보이는 색깔이 되겠죠? 이렇게 유리 벽면 쪽만 생모래를 넣다 보면 마사 넣었던 거랑 생모래 넣었던 거랑 그 사이가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이제 이 남아져 있는 그 모래로 고정을 또 해줍니다. 생모래가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하면서 마지막에 식물도 같이, 식물이 혹시 너무 깊게 들어갔다 싶으면 이런 젓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올려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사이 모래가 돼서 세우고 이럴 때는 이 젓가락을 이용하는 게더 편리합니다. 자연석들을 식물과 식물 사이 아니면 앞쪽에 좀 배치를 할 텐데요. 검정색과 빨간 화산석을 드릴 건데, 검정색으로 무게중심도 잡아주고, 그래서 뒤쪽이나 식물 옆에 이렇게 하나 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집 모양도 넣어주면 좋은데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면 여기 그 앞에 흰색을 조금 깔아줄게요. 파란 돌이 있는데, 넣어주시고, 여기. 하얀 모래를 놓은 다음에,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기도 하고, 검정색 화산사인데요. 요거로 요렇게 넣어주시면, 식물이, 사이사이에 간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기 유통도 잘 되고, 모양도 예쁘고요.
여기 강돌도 또 있어요. 강돌은 이렇게 많이 필요치 하진 않는데. 항상 숟가락은 좀 닦아주면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다른 쪽에, 이렇게. 하나씩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배치해 주셔도 됩니다. 그 준비된 그 소품 중에 기린을 한 마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숲속의 기린처럼 아니면 그 바닷가의 기린 한 마리가 같이 여유롭게 노는 것처럼 어딘가에 어울릴 만한 곳에 이렇게 여기 핏을 좀 붙여줬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세워주세요. 여기 또 다른 아까 우리 처음 만들어놨던 이 소품의 미니 토기분도 있죠. 얘도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옆에 집 뒤에 살짝 이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이제 심고 가꾸면서 행복한 우리 생활 공간을 우리 집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라리움 테마가 있고 우리 가정에 그또 화목과 사랑이 담겨 있는 테라리움을 한 점씩 준비해서 잘 보이는 곳에 놓고 기르시면 되고요.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놓는 장소는 다육이는 햇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 쪽에 놓으시고, 추위엔 약하기 때문에 바깥에 내놓으면 안 되고요. 햇빛 잘 들어오는 창가 쪽에 놓으시고, 물은 조금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컵 한컵 정도를 주시면 되는데 겨울철에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고 나서 바로 물 주는 건안 좋고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종이컵 하나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쫄쫄쫄쫄 이렇게 골고루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러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따뜻한 날, 추운 날씨보다는 따뜻한 날물 주는 게그 식물한테는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날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고 여름철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번 정도 말랐다 싶으면 주시면 됩니다. 이 테라리움의 장점은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뒷면에 보면 우리가 쓴그 마사토로 쓴게 있죠. 이 부분이
수분이 없이 완전히 말랐다 싶으면, 완전히 말랐다 싶으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수분이 남아 있으면 주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다육이는 자기 몸속에 수분이 많이 갖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조해도 살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 큰 식물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도 물을 안 줘도 사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용기 속의 정원 테라리움 만들기, 다육 테라리움 만들기를 같이 하셨는데요. 이거 만드시면서 또 기르시면서 행복한 시간들, 행복한 가정들 이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